이제 끝났어요. 가세요. 오늘 생일인 분 있으세요? 벙치지 말고. 어제. 그 생일 빵빠레 하면. 에? 어우, congratulation.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생일이고, 여기 몇 분들 다 계신, 어제 생일인 분도 있고, 다가오는 생일도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생일 축하고 한 거 일주일 지났어요? 아, 일주일 남았어요? 아우, 좀만 더 빨리 태어나, 늦게 태어났으면 오늘 딱 맞았을 텐데.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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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흐르고 바람에 따사로운 웃음을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이날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가 생일 선물 다른 거는 큰 건 못 드리고 여기 켄싱턴 리조트 맞아요? 켄싱턴 리조트에서 1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아, 뽑기야 죄송해요. 아 진짜 덥다 여기.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탄 꽃길이라도 이제가 치사하네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아이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난 못 가요. 비탄 꽃길이라도 이제가 시사하네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몰라서 걸어온 그길 안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을
따라 꽃길 또 무슨 꽃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어린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어른 되고 나니까 어릴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이놈이 나이 먹는 게 참 진짜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게 그 그림 뭐냐면 명찰이랑 이거 이름표 아 이름표 이거 뒤에 의자 뒤에 번호표 있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나가면 충청팀에서 선물로 수건을 준비했대요 그거를 가져가란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대요 충청팀에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충청팀에서 선물을 준비 몇 시에요? 내 꿈 그럼 많이 불렀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소풍 같은 인생? 일단 받고 나서 내가 에? 꼭 불러야 돼요? 인생? 누구 노래인데요? 아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꿈을 안고 살았나가 아니에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이럴려고 온 거 아닌데 이거 진짜 감사 감사합니다 에? 아유 감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시원하네요. 앞에 무대 장치 때문에 더 아이고 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난 그때 갔어요. 아무도 가야 돼. 자, 자, 자.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한 번에 다 받으면 재미없어. 이거 좀 남겨놨다. 조금 이따 받아야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 오빠. 오빠. 그거 내 말이 없어요. 아, 이거 또 일이네. 아까 무슨 노래 불러달라고 했지? 추억의 소야곡이랑 그래 또 뭐 있었지? 이거 참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만 아까 무슨 노래 신청했어요 다? 아니 뒤에서 말이에요 뒤에서 에? 뭐라고요? 에?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 여
나도 알고 있어요.